저는 권태기가 왔습니다. 야, 제가 요즘에 속옷을 맞춰 입고 다니는구나. 할머니 팬티 다시야 너 때문에 입어야 다 바꾼 되는데. 거잖아. 약속 시간처럼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해야지. 한 달에 한 번은 리스고요. 한 달에 한 번은 리스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정TV의 저는 정민여입니다. 제 짝꿍을 오늘 특급 게스트로 모셔봤습니다. 그 오윤혜 씨, 김도근 씨 부부를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아,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저는 오윤혜고요. 아, 너무 아시다시피 정민영와는 정반대에서 오윤혜 씨가 늘 방송에서 결혼 예찬론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자, 오늘 두 분 상담을 맡아주실, 와, 이 언니는 부부 상담에 있어서 포스트 오은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와. 세포 언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세포 언니 한재원입니다. 왜 세포 언니예요? 인간의 온 몸이 이제 50조의 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아. 세포가 행복하려고 막 꼬리를 흔들면서 움직인대요. 아. 네. 그러니까 세포의 완전체인 인간이 행복하자. 그런 의미에서 세포 언니를 지었습니다. 남편분이랑 사이가 좀 어떠세요? 저는 애들하고 저하고만 살아요. 야, 너 본의 아니게 지금 언니 지금 커밍아웃하게 만들어. 다녀오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또 이렇게 진지하게 부부나 가족 상담을 또 맞아. 찐으로 또 해주실 수 있군요. 몇 년 사시다가 혹시? 20년 살다가. 저는 황혼 이혼했죠. 그러니까 황혼. 진짜 동안이시네. 연세가 좀 있으신가 봐요. 저는 50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와, 진짜 동안이시네. 아, 감사합니다. 와, 20년 동안 사시다가. 네, 저는 이혼을 또 하셨고. 사이도 너무 좋았었어요. 20년 좋았다고요? 동안. 좋았다고요? 사이가 너무 좋았고요. 정말 금실 좋은 부부였는데 한순간에 딱 그때부터 제가 이제 힘들었던 시간에 누군가한테 기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0년 전인데 그치. 그때부터 상담을 공부하고 하면서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저처럼 힘든 분들에게.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두 분 가정에 적신호가 켜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셨거든요. 적신호를 커밍아웃하고 그간에 제가 느꼈던 어떤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게 맞았네 이렇게 짜짜짜짜짜 하고 있어요. 아, 퍼즐이 맞춰졌군요.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니 두 분 가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원래 가정 내에 일이 생기는 거는 나랑 전민기 가정에서 생겨야 되는데. 자, 오정TV 최초로 폭로합니다. 맨날 행복하다며. 저는 권태기가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남자가 싫어가 아니라 어떤 큰 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약간 권태기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 것 같아서. 근데 권태기는 아무 계기 없이 오기도 해요. 아~ 근데 계기까지 있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와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올 수 있죠. 나는 난 이것도 신기해. 권태기가 와도 그냥 보통 각자 느끼지 배우자한테 나 이제 권태기 왔어 라고 선전포고하지 않거든요. 우리 윤혜씨가 포고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폭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식당에서 나가는 사람은 다시 그 식당에 안 오거든요. 맛없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음에 안 들면. 근데 말을 한다는 거는 여기가 고쳐지면 내가 다시 오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독은 식당에 다시 가고 싶다. 밤에만 찾아가는 건 어때요? 아, 요즘 밤에도 안 찾아가는데 권태기가 와서? 그거를 선언하기 전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좀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밤에 내가 안 찾아가. 굉장히 능동적이지 않고. 난 원래 엄청 능동적이잖아요. 우린 그것까진 못 봤으니까 이거. 아, 그래? 아니, 원래 본인이 막 위에 올라타서 이제 막 마음껏 본인의 장기를 펼치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제가 욕구가 딱 있으면 바로 남편한테 시그널 보내는. 근데 장기 자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저를 오히려 피하는 느낌? 슬펐겠다. 그러면은 우리 도근 형부가 딱 아 얘가 권태기를 선언하기 전에 어떤 징후들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밤에 아직 안 찾고. 혼돈적이었는데 어느 정도 오해는 풀렸으나 그것도 맞는 거라고 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하나 체크해보죠. 뭐 제가 사회생활을 하던 그거를 다 떠나서 그냥 항상 시시콜콜한 사람이었어요. 뭐든 얘기를 하려고 하고 궁금해하고 저를 궁금해하고 나도 윤혜가 늘 오늘 하루가 궁금하고 전 사실 오늘 하루가 궁금한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바빠진 것도 있어요. 외조를 하겠다 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를 집에 있게 해줘서 고마워라는 감정도 있지만 너가 일할 수 있게 나도 만들어주는 거야 라고 하는 당당함도 있어요. 너가 걱정하지 않도록 아이들 케어 잘하고
집안일 예. 좀 맡아서 하겠다. 원래도 나만 바라봤지만 뭔가 더 사람들도 만났으면 좋겠고 좀 에너지가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에너지가 여기에만 있는 것 같아서 저에 대한 그런 불만 같은 것도 느껴지고 나만 바라보는 게 아무튼 좀 그랬어요. 이제 늦게 귀가하는 시간이 전보다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전보다 방송이 훨씬 늘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도 더 많아졌고 네. 그리고 제가 취향이나 관심사 분야도 달라졌기 때문에 쓸데없는 모임엔 거의 안 나가지만 필요를 느끼면 제 시간과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어디 가냐면 언론인들 모임 막 이런 데 가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은혜 씨는 남편이 덜 재밌고 남편분은 은혜 씨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그랬던 그러니까 거 아니었어요? 원래,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어요. 근데 그게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막 제가 느끼면 막 괜찮다고는 하지만 막 빨래를 막 신경질적으로 갠다던가 그런 불편한 기조가 싫은 거. 근데 일일이 꼬치꼬치 막 다 얘기하는 것도 지금 하루에 말을 밖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데 또 그거를 하는 것도 너무 싫고 그리고 또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가사 육아를 물론 잘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실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저는 커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면서 오빠는 나를 이제 서포터 해준다고 했지만 온전한 서포터가 아닌 것처럼 나는 느껴지고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만약 교통사고를 나요 그러면 우리 가족의 생활비가 4인 기본 평균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생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할 것이며 가장 부담감 무게가 이거 보면은 바깥일 하는 남편과 전업주부의 일이 맞아, 상황하고 맞아. 똑같아요. 맞아, 맞아. 지금요. 저는 여기서 내가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는 채워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약간 과부하고 온 거고 그 안에서도 막 엄청 큰 일들이 있었죠. 큰 이사라던가 그쵸. 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던가 이런 큰 일들을 겪으면서 에너지가 정말 고갈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언제? 한 달 내 네, 네, 다음 주가 네, 40주째니까 유감입니다. 네, 네, 네. 많이 마음고생하셨겠어요. 저희 시아버님께서 아주 갑작스럽게 돌아가 정말 모두가 맞아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반나절만에 이제 돌아가신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은 같이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데 당신 괜찮아? 뭐 이런 걸 떠나서 건강하게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슬픔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독려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분이 말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걸 표출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게 도근 씨에겐 굉장히 힘든 시간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도 장례를 처음 겪어보니까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식구들은 다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고 저랑 서방님이랑 엄청 뛰어다니면서 모든 진짜 뭐 메뉴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골라야 될 거,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맞습니다.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네네. 그 와중에 저는 애들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 안에서 저는 고군분투를 하면서 어쨌든 아버님 최대한 좋게 잘 모셔드렸고 저는 제가 일을 한 만큼 돈을 벌잖아요. 어쨌든 그 일주일 동안 제가 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귀해서 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야지. 저는 이렇게 마인드셋이 되면서 더 질주하고 달렸던 건데 본인도 본인을 돌볼 새가 없군요. 저는 은혜 씨도.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네. 털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뭔가 내가 책임져야 될 것,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큰 그릇이 큰 사람도 아니고 그럼 나는 힘들 때 어디에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이제 저도 그런 권태기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그런 감정이 온 거죠. 기댈 곳이 없다라고 지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의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윤혜 씨는 늘 괜찮아 보였어요. 되게 씩씩하고 괜찮아야 하니까 네, 워낙 힘든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언니가 어쨌든 조금 힘든 내색을 살짝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힘들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죠. 근데 뭐 당연히 이제 도근 오빠 입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워낙에 큰 일을 지금 겪었고 처음이고 그 충분히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됐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아내까지 나의 어떤 감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도원 씨 같은 경우는 아버님을 잃은 그 상실과 애도를 겪고 있는 것과 동시에 아내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애도도 함께 겪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권태기라는 감정을 가졌다라는 네, 말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권태기라고 네. 했어 라고 하니까는 어떤 감정이죠? 어떤 감정이? 그러니까 과거에 연애했을 때 권태기로 인해서 이별을 했던 경험들에 대한 그 어떤 그 감정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게 아니라 아 네. 그때 그런 느낌이 갑자기 요즘 느껴지네. 모든 게 두려운 거죠 지금. 사실 두 분의 이해를 도우려면 제가 두 분의 어린 시절을 좀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부모님하고 관계부터 해서 형제 관계부터 해가지고 분석을 하면 두 분이 더 이상 좀 덜 싸우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도훈 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어릴 적엔 어떠셨어요? 가족 중심적인 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함께.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도훈 씨? 되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랑 독대로 술을 나눠 마신 것도 사실 손에 꼽을 정도고요. 어릴 적엔? 어려서도. 어려서도? 자, 도근 씨 같은 경우는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들이 태어나서 첫 번째 인정받고 싶은 대상은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의 인정 욕구는 대화 속에서 많이 채워지는데 대화가 적은 집일수록 인정 욕구가 커요, 남자들이. 그래서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크고 함께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사람인데 윤혜 씨가 이게 함께 하는 게 지금 도훈 씨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실감에서 지금 큰데 지금 더 함께 있어 주셔야 되거든요. 잘해 오셨고 너무나 훌륭하신데 우리 윤혜 씨 지금 이렇게 아버님이 이른 상태의 상실의 시간에 조금 더 그 가치 있는 시간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게 중요한 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의 이 멘탈을 추스리고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저의 그렇죠. 멘탈은 엉망이고 그렇죠. 옆에만 있는다고 해서 그건 채워지는 그건 아니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두 분은 각자 자기 스스로를 보살피고 도근 씨는 본인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나를 자꾸 봐야 돼요. 애도 기간에는 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아내를 자꾸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 욕구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자고 싶은 욕구, 쉬고 싶은 욕구도 보면서 그 욕구를 하나씩 채워가야 돼요. 아무리 짧게 단축해도 한 3, 4개월 이상 가지 않을까, 도근지 상태가. 근데 그 시간에 지금 윤혜 씨가 너무 힘드니까 도근 씨가 도근 씨를 바라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행복해 하는 게 아이들이 바라는 가장 큰 바람이에요. 근데 애들 행복하게 해준다고 다 죽어가는 얼굴로 하하하 해줘봤자 아무 소용 없거든요. 엄마 아빠가 행복한 눈빛을 가지는 것이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아니 근데 아까 질적으로 부부만의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질적으로 높은 네. 그러니까 다 짧게 시간을 갖더라도 그 시간에 약간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태에 도달하려면 오윤혜 씨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 편안해야죠. 내가 편안하지 않으면 지금 편안하게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게 필요하세요, 지금? 혼자 해결하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차에서 운전하거나 깊이 생각하거나 이런 시간이 저는 좀 필요해요. 그렇다고 막 나 혼자 쉴 테니까 주말에 애들 데리고 나가. 이거보다는 제 스스로가 더 많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더 편안해지도록. 네, 맞아요. 네. 그래야 남편에게 다가설 수 있고요. 권태기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권태기라는 것이 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권태기가 온 거거든요. 내 마음이 힘든 걸 벗어나야 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권태롭고 힘들고 이럴 때 남편이 밥 먹는 소리도 갑자기 듣기 싫어지고 숨쉬는 소리 숨소리가 듣기 싫고 잠자고 있으면 베개를 확 눌러버리고 싶고 뒤꿈치가 보기 싫고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면 네. 아직 권태기가 들어온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미워진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 자기한테 화가 나서 권태기가 왔어 이렇게 한다는 거는 도훈 씨랑 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올 때 그 네. 기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비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오정TV의 시그니처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궁입니다. 부부 사이를 그래도 좀 하면 이런 권태기 같은 게 잘 안 오지 않아요? 어때요? 아 관계를 관계. 자주 가지면요? 당연히 잘 안 오죠. 그렇죠. 제가 권하기도 해요. 실제로? 청결제를. 그러면 마음이 식었는데도 약간 약속 시간처럼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지. 네. 한 달에 한 번은 리스고요. 세스 네. 리스고요. 한 달에 한 번은 리스라고요? 리스예요. 1년에 한두 번은요? 남이지 그냥 파트너죠. 룸이요. 맞아. 확인하는 거죠. 사람인지 아닌지. 권태기 오기 전에 이분이 확실하게 이제 보셨잖아요. 네, 뭔가 되게 회춘한 것 같다 저한테. 그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달라졌어요? 다릅니다. 1588-5570으로 상담해 주시고 2+1에다가 네. 또 여기 질, 유래, 유산균 있잖아요. 요거요. 저희가 아주 요즘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네. 요거 진짜 맛도 상큼한데 질까지 가는 프로바이오틱스가 20억 보장이 되는 제품이니까 네. Y조
스톤케어 1위 브랜드 여궁이 여성분들의 질 건강을 위해서 여궁 질 유래 유산균을 이번에 출시했으니까요. 여러분 요 혜택까지 꼭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부관계할 때 1년에 한두 번 하면 뭐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내가 사람이 아니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멀티파워 스트롱 잡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데이샷과 나이트샷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데이샷은 이거 내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고 낮에 맞아. 활력이 필요하신 분, 오. 집중력 떨어지신 분, 흑마늘, 아르기닌, 타우린이 들어있습니다. 각종 비타민. 나이트샷은 네. 이제 밤마다 자신 없는 분, 약간 힘과 지속력이 필요하신 분. 이게 후기가 보니까 2-3천 개가 달렸는데 네. 확실히 다르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은 게 한 달 드시고 나서 효과가 없잖아요. 그대로 환불해드립니다, 여러분. 100% 010-5689-8330으로 전화 주문도 받고 있으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네. 오정TV 보고 주문합니다 하시면 쿠폰 혜택 동일하게 드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힘과 지속력 그리고 활력에는 스트롱 잡스로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뭐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 주변에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좀 아, 이 사람이 나를 그래도 많이 신경 쓰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산삼으로 한번 선물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기력과 훈련의 끝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리뷰가 진짜 거의 9천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재구매했다라는 리뷰가 엄청 많아요. 네. 한 달 정도 드셔보시고 나서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면역이라든지 활력이 생긴다. 왜냐? 홍삼보다 훨씬 좋은 게 산삼인데 홍삼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산삼 순백입니다. 세 번째 재구매하셨대요. 남편 나이가 70대라 예전과 다르게 몸이 쇠약해가는 걸 본인이 이 산삼 순백을 먹고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꾸준히 드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기로 효능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1666 1080으로 전화 주문해주시거나 네이버 검색에 산삼순백 치시면 1+1에다가 치명환 들어있는 이거 10알 네. 요 본품도 한 박스를 더 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2+2겠죠? 네 박스를 받아보실 수 있는 지금 특별 이벤트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오윤아 씨 부부에 대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갈등들 그리고 본인들이 각자 어떤 부분이 좀 힘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세포 언니님께서 솔루션을 주신 게 어떻게 좀 와닿으세요? 아니면은 궁금하신 게 있다면? 너무 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김도근 씨도 분명히 이제 저에 대한 불만이 있으실 텐데 환경, 사람이 낯설어진 느낌을 느낀 거죠.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가 아니라 내가 10년째 보았던 오윤의 패턴, 윤혜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알고 있는 것보다 그 부분들이 더 나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너는. 그게 어떤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았던 거에서 더 나갔다는 게. 그러니까 생활 패턴 자체가 확 바뀌어버리면서 그걸 대하는 애티튜드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사람이 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낯설어요?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때가 싹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거리감이 느껴지시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바쁘게 살아본 적이 없지. 그래서 오윤회라는 사람은 지금 되게 힘들겠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셨군요. 나도 어쩔 수는 없어의 마음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더 많아요. 사실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얘한테? 약간 이게 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얼마를 벌더라도 오빠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요. 하루에 두세 시간이라도 금액을 떠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도 첫 번째 너무 아깝고 그 재능을 어떻게든 노력해서 펼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커리어적으로 그래도 좀 더 나아가는 느낌을 원하신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나한테만 이게 있다는 게 그 리스크가 저는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보험을 몇십억을 들어놓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사실 되게 불안정한 직업이기 때문에 네, 늘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내 직업의 특성상 너무 불안함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불안이 지금 굉장히 크게 내재돼 있어서 지금 남편한테 기대고 싶고 어디 기댈 곳이 필요한데 이네 씨한테 지금 그곳이 없다라고 지금 완전히 확정짓고 있어서 기댈 곳이 좀 돼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 도근 씨한테 조금 시간을 주세요. 제가 도근 씨 목소리나 눈빛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약간 겁먹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이런데 그 안에 이네 씨를 향한
굉장한 사랑이 있어요. 마음을 먹으면 저 사람은 움직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기다려주세요. 윤혜 씨가 지금 바라는 게 어쨌든 충분히 시간을 좀 가진 후에 도구님이 본인의 일에 대해서 어찌됐든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네.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는 가사와 가사 노동이라는 표현 다 써도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집에서는 그렇죠. 되게 필요한 일이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해왔던 일 두 가지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도 지금도 계속 보고 있고 커뮤니티 하고 있고 일을 할 때조차도 저는 사람으로 치유받는 성향이 아니에요. 그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걸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윤혜가 저를 너무 저 사람이 집에 있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왔던 일이 똑같아요. 공무원같이 안정적인데 복귀를 하면 기존에 봤던 뭐 비용적인 거 공무원들이 영혼 없이 일한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쏟는 어떤 심적인 정성이 둘이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시도해보지 않은 염려가 또 반대로 저는 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저는 클 만큼 컸다고 생각해요. 5살, 7살 밥 먹고 똥 싸고 싶고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불만도 얘기하고 이뻐.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오히려 하원에서 그 놀이터에서 좀 놀게 해주고 시키고 밥 먹이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라도 좋은 분이 있으면 가능한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막 애들 막 12개월, 24개월처럼 애들이 다치면 말 표현하지 못할까 그만큼의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시간에 애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또 소통하면 되니까 다 그렇게 네, 살잖아요, 네, 우리가.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거는 저도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둘이 괜찮아야 애들이 괜찮은 거지. 네. 애들과 무조건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큰다고 저는 생각하지 그렇지 않거든요. 않습니다. 네. 약간 내려놓는 부분도 좀 필요한데. 사실 그냥 나만큼 아이들을 100% 케어 못 해주더라도 아이들 어느 정도 선에서만 케어가 되고 나는 또 다른 걸 또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간 어떤 타협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고 네.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아이들 케어도 중요하지만 두 분의 관계가 잘 돼야 아이들이 잘 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윤혜 씨가 바라는 건 정말 바라는 건 남편이 일하는 거다 그랬으면 그럼 내가 일하는 게 우선. 아이들 케어가 좀 소홀해도 사람을 구하는 게 2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A, B, C, D, Z까지 간 다음에 일하는 걸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밀려버리니까 두 분 관계가 회복되는 게 좀 늦어지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도근님 같은 경우에는 아, 내 와이프가 이걸 원하니까 약간 요 생각을 내가 좀 바꿔봐야겠다라고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어때요? 우선순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일을 해서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예 일부러 시선을 돌리고 있던 시선을 좀 바꿔려는 그렇죠. 시도는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빠가 일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둘의 어떤 애정 전선에도 약간 영향을 미칠 거고요. 관계 그 권태기도 극복이 훨씬 빠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선이 분산되고 이분은 네.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될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도 우선순위는 오윤혜였어요. 우선순위가 되는 것과 전부가 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오윤혜 바라기네 바라기. 전부와 우선순위 다릅니다. 술을 잘 먹는 사람도 아니까 걱정이 사실 먼저거든요. 네. 늦게 오는 거에 대한 거에 불만이라기보다는 걱정이에요. 그거를 걱정으로 포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포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감정이 뭘까라고 저 혼자 되게 되짚어보면서 내가 얘가 늦게 오는 거를 왜 나는 늦게 오는 거를 되게 싫어했을 때 그게 불만이었으면서 난 역으로 왜 그러지? 똑같이 맞아. 똑같이 왜 불만을 갖고 있지? 그럼 이 감정이 뭐지? 걱정 플러스 슬픔인 거예요. 왜 슬퍼요? 슬프죠. 슬퍼요? 같이 있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맞죠? 슬픔이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수십 일을 술 먹은 것도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내가 술 먹고 사고 친 것도 아니고 이게 겹친 거예요. 이 상황과 이게 한 번에 몰아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겹친 것 같아요. 한 번에 확 온 것 같아요. 걱정이라 함은
이 여자가 혹시 나를 두고 떠날까에 대한 걱정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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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길이 어두우니까 그런 것 아니 대리운전 불러서 오는데 뭘 집 앞까지 대리운전 기사도 못 믿는 거야. 이게 내가 얘를 냅둬야 얘도 괜찮고 나도 괜찮아지겠다고 느낀 게 얘가 행동하는 하나하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 마이. 제가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어느 정도까지 오면 섭섭할 수 있죠. 어? 야 제가 요즘엔 속옷을 맞춰 입고 다니는구나. 약간 이걸 느끼는 순간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머니 팬티 다시야. 너 때문에 다 바꾼 거잖아. 레이스 팬티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위아래를 맞춰 입고 원래 짝짝이로 다니는데 짝짝이거나 관심이 없거나 없으면 찾는 거예요. 막 나 이거 뭐 검은색 어디 갔지? 빨아서 말려놨어. 이럴 정도로 맞춰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은 짝짝이야. 저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저거를 인정하면 야 이거는 내가 집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오늘 짝짝이라고. 빨리 내가 쟤를 관심 꺼야겠다. 관심 꺼야겠다. 혹시 내 방송 보셨나? 마차 입으면 의심하라 그랬는데. 아, 그래요? 근데 제가 1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저는 그냥 제가 좋으면 다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열정. 계산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기를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권태희가 오면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감정이 먼저 네, 감정이. 거리적인 부분이 첫 번째 컸던 것 같아요. 시댁과 친정은 거리적으로 굉장히 물리적으로 시댁은 가깝고 친정은 멀리 있어요. 명절, 생신, 어버이날, 특별한 날 단 한 번도 저는 저희 친정이랑 보낸 적이 없고 나 왜 여기서 눈물 근데 언니가 저게 큰 것 같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러니까 항상 시댁이 워낙 잘했고 어머님 아버님과 시간도 많이 보냈고 본인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얼마나 챙겼느냐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언니가 큰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미안한 마음은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 엄마 아빠는 알아서 너무 엄청 활동적이고 알아서 잘 하시는데 이번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오빠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아버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는 날 엄청 후회될 것 같다. 왜냐면 저희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저희 집에 아빠가 처음 왔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이게 잠깐만 좀 진정돼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그 혹시 윤혜 씨의 이런 마음을 도근님은 좀 어떻게 문득 알고 있었고 저 스스로도 윤혜가랑 똑같은 마음이기는 한데 두 부모님의 성향이 너무 다르세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의존적이세요. 근데 한국 문화적인 그 분위기가 친정 부모님은 딸 집에 오기가 어렵고 그래요? 시댁 부모는 아직도 그렇죠. 그런 어르신들은 아직도 딸 집에 가는 게 사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독립적이고 의존적인 성향을 떠나서 마음속에는 사회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계산기를 두드리셨다기보다는 이제 부모님을 여의신 남편분을 보고 나니까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실 수 있다라는 우리 아빠도 돌아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 내 아빠도 좀 챙겨야 되겠다. 아빠님 돌아가시면 어떡하나는 두려움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섭섭함도 한꺼번에 남편한테 몰려온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윤혜 씨가 그동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서운했던 부분을 너무 참았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저는 도근님이 나쁜 의도로 윤혜네 친정 가기 싫어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언니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이 상태도 뭐 나쁘진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 근데 윤혜 씨는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운한 적이 없어. 10년 동안 아예 몰랐던 거예요. 아니요 몰랐던 게 아니라 서운해하지 않고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아 상대방이 알아주면 도근 씨가 언젠가는 그러면은 명절이 아니어도 우리 가자라고 한 번쯤 해주겠지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근 씨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친정이 안 가는 거 사이들 편해요. 사이들 편하거든요. 뭐 싫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마찬가지로 시댁에 우리 가는 거 싫어하듯이 사위분들도 친정에 자주 가 있으면 불편한 건 맞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혜 씨가 괜찮아하고 그러니까 아 괜찮은가 보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애들한테는 어쨌든 시골이 좋으니까 방학 때 일주일이라도 놓고 가라 데려다 주고 놓고 가라 막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죠. 근데 느낌이
내 나라도 애들 데리고 갈게 라는 쓰기운율이 없어요. 내가 시간을 다 빼야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갈 때 제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시간적으로 안 나고. 애들만 데리고 오빠가 갔다 솔직히 말해봐.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긍정적인 느낌이 없는데 제가 굳이 사정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싫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다 같이 가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사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야 내가 먼저 애들 데리고 주말에 어디 갔다 올게 둘 다 데리고 한 번도 없어요. 도훈 씨는 윤혜 씨 없이 애들 데리고 나가기 싫죠? 같이 움직이고 싶죠? 같이 움직이고 싶은데 둘만 데리고 나가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은 아닌데 윤혜 씨가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거죠? 좋죠. 그거죠? 아니, 그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럼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둘을 데리고 혼자서 뭘 많이 했어. 그러다가 아,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윤혜 한번 하자. 이거 아니라 단 한 번도 놀이터 이외에 둘을 데리고 외출을 한 적이 없다고요. 저랑 전민기 씨도 약간 이런 비슷한 케이스인데 저는 이거를 제가 못 참겠어서 진짜 다이렉트로 얘기했어요. 데리고 나가. 둘이 같이 집에 있으면 어딜 가도 내가 쉬는 느낌이 안 드니까 아예 그냥 주말을 날 풀로 쉴 수 있게 해줘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도근 오빠는 좋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그냥 본인은 계속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맞고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평온함을 원하는 걸 저는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아. 최대한 있을 수 있게 나는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게끔 최대한 하려고 하거든요. 바깥이라는 남자와 전업주부의 고민인 것 같은데 성별이 바뀌어 있으니까 거기서는 딜레마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있죠. 말은 해봤어요? 주말에 혼자 나갔다 오라고? 둘 다 데리고 나가라고 하면 이 사람 표정이 아예 썩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네. 윤혜 씨가 남편분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엄청 맞아요. 보죠. 네. 제가 볼 때는 너무 맡은 게 많고 너무 역할이 너무 많은데 남편의 눈치까지 본다는 거야. 아. 남편이 불편해하는 걸 본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힘든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본인이 극복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저 사람이 불편한 걸 내가 좀 견뎌야 돼요. 얼굴이 썩어요? 좀 썩으면 어때요? 그죠? 적어도 돼요. 쉽지 않아요, 근데. 어? 아, 쉽지 않은 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부를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담하게 되면 어떻게 상담을 하냐? 남편더러 애들 데리고 좀 나가세요라고 상담하지 않아요. 어떻게 상담하냐면, 윤혜 씨를 상담을 해서 저 사람 눈치 보는 걸 눈치 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뭐 예를 들면 저희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어디 나가서 누구를 만난다고 하면 전민기 씨가 약간 싸늘하게 그 기운을 내뿜어요. 그럼 전 그게 불편해요. 불편하죠. 기분도 안 좋고. 하지만 난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싸워요. 네,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게 맞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불편한 기조를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왜요?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 사람이 불편한 기조를 내가 타인을 컨트롤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네가 불편한 기조를 고쳐라라는 거는 타인을 컨트롤하려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불편함을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건 안 싸워야 돼요. 왜? 너 왜 나갔어? 미안해 하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얼굴이 썩어서 불편해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사과하면 돼요. 미안해, 미안하지만 애들 데리고 좀 나갔다. 나 오늘 쉬고 싶어라는 편안한 의사 전달이 중요한 거지. 그 대신 마음을 불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는 했잖아요. 미안하다는 사과. 그죠? 그러면은 남편분도 사과를 받아서 별로 나쁘지 않고 도곤 씨 정도는 또 이해를 충분히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가 오늘 제가 너무 이게 중간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쏟아내가지고 들으시는 분들도 놀랬고 김도근도 놀랬고 저도 놀랬고 사실 두 분 다 너무 제가 아끼는 분들이고 사랑하는 분들이어서 오늘 마음이 되게 아프기는 했어요. 마음이 되게 아프고 둘 다 너무 열심히 지금 각자 너무 사랑하고 본인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정 TV고 네. 또 우리 대표님 오셨으니까 너무 진솔해서 네, 너무 맞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많은 부부들이 나는 되게 공감 많이 할 거라고 봐. 부탁드리면 제 욕은 괜찮지만 김도근 욕은 안 했으면 좋겠다. 거봐, 여기는 일반인인데 정말 저도 딸이 27인데 저런 사이 봐야 되겠다. 아, 네 우주에 그런... 그럼 데려가시죠. 저희 아들은 많이 어리거든요. 내가 7살이라서 내가 둘이나 있어가지고.
정말 네. 너무 괜찮은 남자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윤혜 씨도 정말 더 새롭게 봤고 아, 네.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유, 또 정민현님은 저희 상담실에 저기 스카우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질문이 정말 임팩트 있게 막 들어가시는 거 보고 놀랬고요.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 각자 스스로를 챙기고 각자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랄게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모든 답은 네. 제 안에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 안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저도 내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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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텐데 네. 어쨌든 두 분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두 분 관계 좀 잘 회복하셨으면 하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다음에 그러면 섹스리스로 상담 한번 받도록 화이팅! 할게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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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